저는 여러분들의 마음만으로도 충분히 배부르고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안 보내주셔도 됩니다. 정말입니다. 이 마음은 진심입니다. 아니, 안 보내면 유튜브가 안 올라가서 안 돼요. 아, 괜찮아요. 저 유튜브 안 올려도 괜찮습니다. 배고프신 음식이 빨리 왔으면 좋겠죠? 아니요, 저는 지금 이 공복 상태가 지금 너무 행복해요. 아, 이거 엽기 아니냐, 엽기? 아, 너무 행복하다. 야, 이거 왜 먹어도 안 주냐고. 나 물 뱉었어. 난 이제 지쳤어요. 땡벌.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무엇을 할 거냐. 1년 만이죠. 거의 1년 만인데, 1년 만에 읍내디를 하려고 합니다. 왜 이게 또 어떻게 된 일이냐. 저희 방 회장님께서 진짜 룰렛 금손이시거든요. 제가 읍내디가 룰렛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게 0.01%의 확률이에요. 근데 저번에도 그걸 뽑으셨는데, 이번에도 그걸 뽑으신 거예요. 회장님, 이쯤 되면은 그냥 로또 사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또 읍내디를 하게 됐습니다. 오늘도 맛있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자, 여러분, 일단 룰은 저번 읍내디와 같이 동일합니다. 주문 시간은 30분, 30분만 받겠습니다. 제가 시작 전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만으로도 충분히 배부르고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안 보내주셔도 됩니다. 정말입니다. 이 마음은 진심입니다. 네, 여러분, 지금 4시 25분입니다. 준비, 시작. 55분까지 주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 보내줘도 돼요. 진심이에요. 그리고 오늘은 어마어마한 벌칙이 있습니다. 실패를 하면은 24시간 노방종을 해야 돼요. 24시간 동안 방송 켜고 방송 종료를 못 한다는 거지. 아니, 안 보내면 유튜브가 안 올라가서 안 돼요. 아, 괜찮아요. 저 유튜브 안 올려도 괜찮습니다. 시간이 빨리 갔으면 좋겠어요. 4시 27분 2분밖에 안 지났네. 아, 왜 이렇게 느리게 가지? 일단 저 지금 공복이거든요. 일어나자마자 바로 켠 거라서 공복이기는 해요. 막 일어나서 그런 거 얼굴이 부어 보이네요. 얼굴 엄청 부었어요, 지금. 배고프신데 음식이 빨리 왔으면 좋겠죠? 아니요, 저는 지금 이 공복 상태가 지금 너무 행복해요. 아, 공복은 정신에 해롭다고요? 아니에요. 맨날 먹다가 이렇게 한두 번씩 공복 상태 즐겨줘야. 그래야지 내 위도 쉬고 그러지. 1, 2인분 소짜 이상 안 받고요. 그리고 중복 안 받습니다. 음료 같은 경우는 제가 그냥 해드릴게요. 총사과 요거트, 뭐, 딸기 요거트, 이런 거뭐 괜찮아요. 민트 가능? 솔직히 민트는 먹을 수 있으니까 가능하다고 해드릴게요. 이건 누가 봐도 서브웨이고. 일단 이거 누가 봐도 김밥천국이거든요? 소소하게 8군데 시켰다고요? 아니, 어떻게 8군데가 소소하게야? 언제부터 소소하게 기준이 그렇게 달라졌지? 아, 쫄면이 아니고 비빔밥이었구나. 이렇게 푸짐하게 배차는 것만 보내주시다니 너무너무 감사하네. 된장찌개. 아, 회장님, 안 행복해요. 행복하지 않아요. 네, 여러분, 이렇게 1차로 배달이 먼저 왔고요. 제육볶음, 그리고 비빔밥, 그리고 된장찌개, 김밥 한 줄, 그리고 옆에 서브웨이까지 왔습니다. 그럼 오늘도 맛있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잘 먹겠습니다. 와, 야채 한 바가지야. 야채가 너무 많아서 비벼지지도 않네. 이거 밥이 한3 들어있고 야채가 7이 들어있는데요. 7대 3, 황금 비율이네. 비비는 데만 한 세월이다, 이거. 잘 먹겠습니다. 그 와중에 맛있네. 와. 된장찌개 미쳤다. 남았습니다. 주문 3분 남았어요. 아유, 밥 양이 어이가 없네. 뭐도 안 줄어. 그 와중에 반찬 못 참지. 맛있어요. 주문 끝. 아유, 뭐야, 먹으면 안 끝나. 여러분, 벌써 힘들어요. 비빔밥 먹다 힘들어, 지금.
먹는 데 보통 몇 시간 걸리나요? 저는 먹는 속도가 느려서 9시간 걸려요. 아니 여기는 밥이 왜 이렇게 많아? 그냥 뒤에 끝. 야, 밥이 왜 안 줄지? 기분 탓이죠? 와, 밥 진짜 많네. 제육밥밥 끝. 짜장면 짬뽕. 여러분, 제가 원래 음식 먹을 때 막 국물이랑 막 소스 같은 거 남김없이 다 먹는데 오늘은 좀 남길게요.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조금 남기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계란 반숙. 맛있다. 짜장면 끝! 와, 와, 차돌짬뽕이야. 정말 감사합니다. 차돌짬뽕. 오! 게살볶음밥. 와. 맛있어. 와. 제 전략은 이래요. 메뉴 10개 먹고 쉬고, 10개 먹고 쉬고, 10개 먹고 쉴 거야. 계란. 짬뽕은 면 다 먹었으니까 뺄게요. 아, 샌드위치 두 개 왔습니다. 하나만 먹겠습니다. 둘 다 뜯어볼게요. 와, 이거 야채 만드는 거 시켰네. 똑같네, 똑같은 거네. 야채밖에 없어요. 피망이랑 양파랑 토마토밖에 없어요. 아, 냄새 너무 싫다. 내가 이거 저번에도 먹어봤는데 이거 소스가 진짜 맛없어요. 막 시큼한 식초맛 소스. 아, 나 속이 안 좋아질라 그래. 아, 여러분 역시 막 팬분밖에 없네요. 제 건강 생각해가지고 생강차랑 쌍화차를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너무 감사하네. 쿠키. 쿠키 맛있다. 쿠키랑 샌드위치 끝. 다음 먹을 거 가져올게요. 이 정도 두께예요. 두꺼워요. 빵 부분 맛있어요. 바삭해요. 일단은 생강차는 다 마셨어요. 이거는 아니지. 이거는 진짜, 이거는 진짜 너무한다. 이거는. 이것도 하나만 먹을 거예요. 식빵이 세 개 나왔어, 지금. 뭔데, 이거? 쌍화차 끝. 내 사랑 닭다리. 치킨 이거 치울게요. 이거 되게 신기하다. 빵이 되게 얇은데 위에 겹겹겹겹으로 치즈산이 이렇게 쌓여져 있어요. 꼬투리를 아메리카노랑 같이 먹어야겠다. 오! 저기요, 이거 사약 아니에요? 사약? 아, 이제 먹기 편하네.
피자 끝. 아 이거 엽기 아니냐 엽기? 아 너무 행복하다. 여기 운동해도 돼요 이걸로. 혹시 이거 색깔이 좀 거시기 한데 민트초코 아니지? 네 민트초코네. 아 여러분 진심으로 기분 탈 아니야? 이거 왜 먹어도 안 주냐고. 나 분명히 먹었는데 안 준 것 같아. 정수 먹고. 나 물 뱉었어. 여러분 이게 무슨 버거인 줄 아세요? 고기 패티가 4장이나 들어간 스테커 버거예요. 보이나요? 패티 4장? 저는 3시간째 먹는 중입니다. 이렇게 먹고 배 안 부르면 사람입니까 그게? 나도 사람인데? 와 이거 햄버거 빡세다. 이거 햄버거 빡세. 햄버거 하나 먹는데 무슨 햄버거 한 3개 먹는 기분이거든요 지금? 난 이제 지쳤어요 땡벌. 햄버거 끝. 민트초코 끝. 이거는 토스트, 이거는 크로아상. 아, 크로아상이래. 크로플. 야, 내가 미쳤다고 음료수는 제한 없다고 해가지고, 와. 음료수가 더 힘들어. 아, 배 난 거 봐. 잘 먹었습니다. 크로플도 끝. 김밥. 여러분 따라하지 마세요. 큰일 나요. 아 이게 진짜 힘들다 이거. 물배랑 물배는 다 찬다 이게. 네 여러분 이번에는 식빵 한 봉지랑 그리고 로제 떡볶이, 이게 아까 그 피자랑 같이 온 떡볶이인가봐요. 로제 떡볶이 그리고 아이스크림 그리고 우유를 보내주셨네요. 식빵이랑 같이 먹으라고 우유도 이렇게 1리터 보내주셨습니다. 헐 귀여워. 와 아이스크림 케이크 핵 귀여워. 잘 먹겠습니다. 케이크 먹어야지. 딸기 끝. 어, 2리터 두 개 먹었는데 1리터가 하나 또 남았어. 아, 돌아버리겠네. 돌아방스. 어 물배.
아, 식빵은 줄지를 않아. 아. 정확히 김말이 8개. 아, 나 지금 5시간 동안 계속 먹고 있어. 아이스크림 끝. 우유 끝. 여러분, 마지막 식빵 하나입니다. 와. 아, 끝! 아. 어, 끝났다, 와. 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음랜디를 해보았는데요. 이번에 온 메뉴는 총 26가지 메뉴가 왔고요.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제일 힘들었던 음식은 식빵이랑 그리고 2리터로 온 음료. 그게 가장 힘들었는데요. 그래도 굉장히 맛있게 먹었습니다. 음식 보내주신 우리 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정말 맛있게 열심히 잘 먹었습니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